자, 백석고 수특 수특 라이트 저기 9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9번 질문은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하나씩 좀 차근차근 보죠. 자, 9번 질문. 자, 고른 파커, Chairman, President and CEO of Newman Mining Corporation. 마이닝이니까 이제 저거 광산 같은 거 캐낸데인데, 자, 거기 사장님이 has a very deliberate speech pattern을 갖고 있대요. Deliberate 무슨 뜻? 아, 신중한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중한이라는 말에서 너네가 좀알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함부로 빠르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속도 자체가 우리가 뭐 하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애초에 말하기 속도가 낮다라는 거, 느리다라는 거. 빠르지 않다. 아, 차분하다라고 했을까? 애초에 deliberate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뭐 careful, mindful, attentive, heedful 이런 것들이 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타인을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게 deliberate라는 단어에 싹다 들어가요. 알겠죠?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when I asked him about it, he explained. 내가 이걸 그 골든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하냐면,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if they think you are thinking when you speak. 너네가 말을 할때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네말 들어줘.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thinking이죠. 그러면 thinking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하려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생각,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결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배려하며 말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생각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타인을 배려하면서 말하라는 뜻인 거죠. 제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I tend to agree with him. 나도 동의해. 4번. Even though people can hear two to three times faster. 물론 사람들이 두세 배더 빠르게 얘기하면 다 들을 수 있지. 나도 지금 진도가 급하니까 내가 되게 빠르게 따다다다다 쏟아붓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니네 다 수용은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most of us could stand to slow down when we speak.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말의 그 속도를 좀 낮춰야 돼. 그러니까 R1에 내가 이런 말을 써놨어. 그러니까 이 문장의 슬로우 다운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늦추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들을 수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늦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못 들어서 천천히 낮추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의미 다 발라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 학교 선생님 뭐 좋아하시냐면 이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지문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 파악 문제를 되게 많이 내십니다. 알겠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안 주실 거라는 거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2학기 땐 여지없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둘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제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나오면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은 빨리 얘기하면 그거 못 들으니까 천천히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니네가 좀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거든.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셔야 됩니다. 내말 이해됐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라고? 전문성 있어 보여야 돼. 지금 이해됐어? 자, 제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토론 같은 거 보면요. 좀 토론 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여유 있어 보이거든. 말 되게 천천히 해. 근데 말 개잘해. 막 간지나.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hurrying makes our words seem less important. 이렇게 서두르면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좀덜 중요해 보이도록 만들어. 자, make가 나왔으니까 목적어. 그다음에 자, make 나왔으니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그리고 seem 같은 경우는 자동사니까 거기에 대한 보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사 구문과 그다음에 타동사 구문이 섞여서 저런 형태를 만든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덜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단어 좀 밑에 보시면 특히 trivial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trivial이랑 minor요. 자, 요거 사소한이란 뜻이에요. 사소한, 시덥잖은. 자, 요 단어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서두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말을 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깎아내리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상을 주기 쉽죠. 당연히 이러한 인상이라고 했을 때이 인상에 대해서 대신 뭐를 표현하는 거야? 인상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화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앞에 impression 있다고 선행사로 오인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그래서 that we do not think our ideas deserve more than the briefest amount of airtime. Airtime은 방송 시간이란 뜻이야. 이 방송 시간에 briefest니까 brief가 무슨 뜻이야? 순간, 찰나란 뜻이야. 아주 찰나의 짧은 순간보다도 뭔가 우리가 받을, 그러니까 뭔가 대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상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말하지 말라는 거야. 자, 요것도 문법 좀 보시면요. Do not think. Think 뒤에,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 생략돼서, 그래서 동사 두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가 생략되어 명사절의 동사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쓰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we appear to be rushing to finish. 그냥 막 자꾸 뭐야? 제한 시간 내에 말하는 걸 그냥 되게 서둘러서 끝내는 것처럼 보여. So that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that은 접속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대? 누군가가 무언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자, something은 형용사 후치 수식하죠. 그리고 얘들아, with가 앞에 이렇게 명사랑 친구 먹잖아. 그럼 뜻이 뭐냐면 뭐뭐가 있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는 누군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시 접속사잖아. 접속사니까 동사 몇 개? 그지? 그래서 appear 동사, 그 다음에 valuable to say can speak, 여기가 동사 to야. 앞에까지 싹다 주어야. 알겠지? 이 절의 주어. 자, 그래서 to say,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거든. 얘들아, 그 니네 중딩 때 뭐뭐 thing으로 끝나는 형용사 후치 수식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어순 조심해. 알겠지? 그래서 같이 말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어순 조심하시고요. 신기하게 6번 문장은 지금 저동 중 3학년 내신 대비하거든 내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신기하네요. 자, 됐나요? 자, 7번. 그러니까 천천히 해. 가끔은 좀 멈추고 때로는 좀 가만히 좀 여물고 있어. 이런 얘기죠. 자, people will listen more closely. 그럼 더귀 기울여 들을 거야. Have more respect for what they hear. 그들이 듣는 것에 좀더 존중을 붙이겠지. Hear는 타동사죠. 전치사는 뒤에 뭐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되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here는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둘다 해먹죠. 이러면 관계대명사 와시고, 그러면 경우에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됐죠? 끝. 자, finished. 내용 바로 볼게요. 원래 이거 내용도 이렇게 막 잡으면서 막뭘 하는데, 이거 그냥 왜냐면 고3이면 하겠는데, 고2 고3이면 고1까지는 사실 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 그냥 내용만 바로 볼게. 자, 핵심 소재는 천천히 말하기지 뭐. 자, 1부터 3. 1부터 3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인용한 사람의 말을 따르면 사람들은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에 더 경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부터 6은 거기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필자가 주장을 거기에서 덧붙여서 강화하고 있어요. 빠르게 얘기하면 마치 사소한 것을 얘기하는 인상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주장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얘기해라. 속도를 늦춰서 여유를 갖고 얘기해야 한대요. 다음부터는 좀더 내려서 주제도 같이 쓸수 있게 해야겠다. 맨날 주제랑 따로 쓰니까. 자, 주제 바로 쓰고 넘어갈게요. 자, 주제. 이 지문은 조금 쉽게 객관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사람들이 잠깐만.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경청하도록 하려면 말하기에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춰야 한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단어 하나 잡아드릴게요. 의도적으로. 내가 왜 그랬게? 앞에 1번 문장에 나왔잖아. Deliberate가 그래서 심사숙고한다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 돼. 고의적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았으면 좋겠어서 잡으면 좋고. 알겠지? 썼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 10번 지문. 아, 10번은 좀 어려워. 원래 내 계획은 13번이야. 야, 스피디하게 넌 가라. 짐 싸서 가. 강의 꼭 들어. 바로 올려줘야 돼요. 나 바로 올릴 거야.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올릴게. 고3 수업 끝나면 바로 올릴게. 지옥에 가지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왜 갔지? 이러고 있네. 아마 근데 올리는 건그 전에 올리는데 유튜브가 렌더링 하느라 그런 거야. 그냥 최대한 빨리 올릴게. 목요일에 보자. 자, 10번 질문. 10번 질문은 좀 추상적이야. 그래서 좀잘 봐야 돼. 자, censorshi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ensor는 검열하다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국사 보면 알잖아. 그 보도 지침, 보도 검열했었잖아.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아예 전두환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언론사한테 보내 서한을 오늘 실을 신문에는 이런 말을 빼, 이런 말을 써,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censorship인데, 되게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예술을 고취시키고 영감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안 좋지. 인간의 본능인 예술적 감각을 억누르는 거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The nature, 얘또 자연 이러지 말고, nature는 안 건드린 본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본성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the nature of the creative professions. The professions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는 nature, 즉 단수죠.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창의성이 필요한 전문직의 본성은요. such that. such that이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 아까 우리 so that 봤잖아. 아까 뭐뭐 하도록 such that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그 so that such that 그 구문이지. 그거야, 그거. such that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바로 딱 때려 버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해석도 보시면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search의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작가와 미술가의 그 직업적 활동이 그들을 끊임없이 박해의 위험을 겪게 하는 그 아 뭐야 이거 해석을 읽고 있네. 자 G2에 여기 보면 search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해서 앞에 내용 나온 내용이나 어떠한 원 그 결과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이어진 문맥상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창의적인 전문직들의 본성이 이러하니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내 말 이해돼? 그걸 강화하는 거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writers and artists constantly 해서 이 작가와 예술가들의 직업적인 활동들이 다 뭐냐면 서브젝트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브젝트가 좋은 뜻이야? 니네가 맨날 주인 뭐 주제 이러니까 서브젝트는 아니야. 어떤 영향력 아래 던져놓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예 뭔가 하수인이고 꼬봉이고 뭔가 피지배자의 느낌이 강해. 그러면은 Subject A to B라고 했으면 그럼 일단 A는 명사잖아? 그지? 그러면은 Subject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A라는 애를 B에다가 종속시키다 라고 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아? 뭐라고? 겪게 하다?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A를 B 휘하 아래 영향력 아래다가 박아버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부정? 애초에 안 좋은 뜻이야. 그래서 이거 부정이야. 그래서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The danger of persecution. Persecution은 우리 병인 박해할 때 그 박해예요. 뭐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의 위험에다가 항상 그것들을 종속시키곤 한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잘 봐. 자, 이거 댐 가리키는 거 누구예요? 자, 봐, 여기서 주어는 professional activities잖아. 그리고 서브젝트가 동사고 목적어가 댐이야. 자, 만약에 이게 professional activities였으면 이거 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야 돼? themselves지. 이거 지칭 조심해. 이거 누구야? 예술가들이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박해의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뜻이야. 뭐에 대한 박해? For what they have expressed in the form of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의 형태에서 그들이 표현해낸 내용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다. 자, for는 전치사죠. 그러면 what은 전치사의 목적어고 그리고 they have expressed. expressed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둘 다 해먹죠? 그러니까 이러면 그들이 표현했던 것에 대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치? 자, 1번 문장 시작부터 개빡세죠. 자, 1번 문장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유희어랑 싹 다 잡아놨는데 그래서 그 너네 프론 있지? 프론. 프론이 딱 저 서브젝트랑 똑같은 뜻이거든? 어떤 거, 그러니까 프론이 납작 엎드리다야.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이렇게 눌러갖고 내가 이러고 있는다는 거지? 서브젝트랑 똑같은 뜻이지. 그래서 프론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프론이라는 단어를 혹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럼 100%라고 보시면 돼. 아니면은 그냥 아, 이런 게 출제될 수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만 여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문장의 구조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니까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창의적 직업 자체 본질 자체가 뭐냐면 얘네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search that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강화하는 걸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danger를 그만큼 얘가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뒤에 있는 특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2번 문장 볼게요. 자, the expression of the thoughts and ideas of the creator. 자, 창작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표현 자체가 is central to the practice of these professions. 이런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래. 자, 핵심과 관련된 유의어는 내가 워낙 늘 계속 잡고 있으니까 뭐 참고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the mind of the author provides the raw material for all literary and artistic work. 문학 작품 그리고 예술 작품에 있어서 뭐를 준다? 원재료를 제공한다. 날 것의 원래 재료를 제공한다는 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예술적 영감이죠. 영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술적 영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야?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얘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로 예술 작품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예술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술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The expression. 그러니까 예술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술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됐죠? 따라오고 있는 거죠? 3번 갈게요. 지워도 되나? 써. 아, 지워요? 네, 3번 갈게요. 자,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this expression, 근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예술적 영감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와 동시에 이 표현은 또한 지속적으로 subject to evaluation, 그래서 뭐에 취약하다? 평가에 취약하다. 자, 그러면 이거 evaluation 긍정, 부정? subject니까 부정.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유의어 싹 다 외우셔야 돼요. susceptible, vulnerable, prone, liable. 이거는 뭐뭐를 당하기 쉬운이란 뜻이야. 다 부정어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criteria는 기준이고요. 뭐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 적합성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에 늘 취약하다.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사회적 적합성의 subject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뭐 할 수도 있다고?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가의 표현이 뭐 할 수 있다? 그치. 예술가의 표현이 억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재가를 물리려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권력자들이 꽤 있었죠. 역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when these criteria become extremely restrictive.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restrictive. restrictive가 뭐야? 제한적인이란 뜻이죠. 그냥 당연히 긍정, 부정? 당연히 부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제약적이에요. 마치 옛날 구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it becomes, 그리고 우리 굳이 멀리 안 나가도 되지. 북한만 보더라도. 그죠? It becomes practically impossible. 그럼 뭐가 불가능해진다? 자, it은 당연히 앞에 가리킨 게 없으니까 이건 가주어죠. 찐주어는 누구예요? 이 to create. 얘가 찐주어죠. 그리고 in freedom이라고 하면 in freedom은 당연히 restrictive한 무슨 관계? 대립관계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걸 당연히 못하게 하겠지. 지나치게 restrictive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진주어에 여기 지금 투부정사 왔네? 투부정사고 얘는 준동사니까 준동사 뭐 갖는다? 여기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부분이죠. 그래서 작가가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해석 제대로 하세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저거. 됐나요? 자, 그래서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로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censorship,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censorship, 검열, 그죠? 저 이거 개인적으로 이건 서술형, 요약 서술형 출제가 거의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서술형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가주어죠? 그리고 that은 당연히 찐주어고 접속사 that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해, 특히 중요해 검열이 against a creative expression,
뭔가 창의적인 표현에 반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못하게 하는 검열이 be restrictive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that은 접속사니까 이 절의 주어잖아. 근데 여기 좀 특이하지 않아? censorship이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동사 어떻게 써야 돼요? ship이니까 is라고 해야 되지. 동사 원형을 써버렸네? 이거 말 돼, 안 돼? 그러면 짱구 굴려봐. 이거 왜 그래? 왜 동사 원형이 쓰였어? 잘 봐. especially important는 특히 중요하다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필자의 주관적 판단, 즉 주장이죠.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거죠. should는 뭐니까?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뜻도 써놨어요. should는 당연하다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랑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표현과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법상 저기가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자, 여기 문법 조심해야겠지. 여기 문법 조심하세요. 그럼 저기에 be restrained is 그러니까 is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감이 이상하죠. 물론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저 이거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여기를 밑줄로 쫙 그어버리고 단어 던진 다음에 한글 주고 배열 영작하라고 하면 돼. 근데 대신 뭐라고 하면 돼? 변형하지 말라고 하면 돼. 그러면 애들 이상하고 뭐야? 왜 여기 B가 왜 있지? 이런 애 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위권까지 딱 세이브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만 물어보는 딱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로 해소될 수도 있어요. 여기 서술형으로 배열 영작하면.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진짜 많이 봐준 거지. 이거는. 쫄지 마. 열심히 하면 돼. 자. 늦게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저는 뭐 일찍 했나요? 저 고3 때 했어요, 공부. 근데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야, 늦는 건 중요하지 않아. 늦게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애들은 포기하지. 너는 선택지가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본다니까. 내가 진짜 살면서 꼴락 33살밖에 안 됐지만 한국 나이로 나 이거에서 갈린다 생각해. 태도. 그걸 보고 두려워서 늦었네, 조졌네, 와 내 인생 엿됐네 하고 끝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그러네, 나 진짜 갈 길 멀구나. 오늘부터 너 갈 길 멀어. 너 진짜 허접이야. 근데 넌 뭐가 좋냐면 성격이 좋고 태도가 좋아. 태도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태도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해. 너는 생각보다 말보다 태도는 사실 좀 그거는 좀 아래야. 네가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건 너도 아마 뜨끔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는 그냥 봐봐. 말은 여기에 있는데 네가 하는 행동은 여기인 거야. 네 실패 원인이 이거야. 네가 영어를 늦게 해서? 아니? 입만 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올리면 돼요. 목요일날 기대할게요. 숙제 얼마나 해왔는지. 숙제 이거 다 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다 못하지. 내가 한번 잘 내줄게. 자, censorship should not become so powerful.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so that 구문 있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치? 근데 요거를 뭘로 바꿀 수도 있냐면 as to 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어. 그게 지금 저거야. 알겠지? 그래서 censorship, 검열은 뭐 해야 된대? 너무 강력해. 근데 검열이 아예 필요 없다, OX. 나는 요거 함정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함정은 뭐냐면 검열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OX. 이거 false야. 왜냐면 너무 강력해선 안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건 있긴 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검열은 쉽게 얘기하면 뭐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갖는 의미가 뭐냐면 검열은 최소한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이거 조심해라. 알겠지?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검열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잘못된 말이에요. 검열이 너무 강력해서는 안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뭐 하지는 못하게? inhibit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hibit은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거나 막는, 그 prevent 또 예방하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는 막다라는 부정어입니다. 단어 조심하세요. 그래서 inhibit과 관련된 유반어는 제가 쭉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쫙 제가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 유의어 싹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실천이랑 관행 같은 거를 막도록 하지는 않게 해줘야 돼. 라는 뜻이야. 아니면, so invasive.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어 1, 보어 2인 거지. 비컴이 자동사인 거고.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invasive, 너무 침해해서는 안 돼. 자, 우리가 아는 쏘대꿈은 나왔죠? 접속사. 접속사 대시 쓰인 거고. 자, 이 접속사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 침해적이어서, 그래서 the contribution of writers and artists to society remains unrealized. 그래서 contribution이 주어겠지? 그러니까 이 절의 주어, 이 절의 동사, 이 절의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unrealized는 당연히 실현되지 않은 채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겠지.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왔네요. 자, 6번은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별표 쳐고 공부하시면 돼요. 고로 15번, 아니 저기 10번 지문은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리 뜯고 저리 뜯고 개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작년엔 아마 어렵지 않게 나왔을 거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럼 반대로 이 올해는 졸라리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핵심 소재. 문화 검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예술가의 예술 표현은 예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중요하니까 색깔 다르게 할게요. 억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면 또 억압당해.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표현의 이중성인 거죠. 자, 3, 4번은 그래서 검열의 수준이 너무 억압적이면 예술가들의 표현이 극도로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5, 6번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 검열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검열을 최소화하여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자, 보장. 보장은 영어로 뭐예요? 인슈어는 너네가 다 알 거니까 guarantee라는 단어를 잡죠. guarantee. 자, 내가 항상 주제 쓸 때마다 니네 느끼지? 표현의 자유 지문에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주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됐나요? 자, 11번 지문. 아이고, 또 11번은 또 강약이 좋아. 이번 시즌2는. 자, 이건 또 개쉬워. 자, 나중에 애 낳을 거야? 네. 애 낳을 거야? 낳으시니까. 그럼 낳으면 너랑 나도 낳고 싶어. 우리 둘 다 나중에 아빠 되면 뭐 해? 사진 많이 찍으라는 거야, 이거. 끝. 됐죠? 야, 진짜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사진 진짜 많이 찍어준 덕분에 나 여기서 집에 어렸을 때 사진 진짜 많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으면 좋긴 하더라. 엄마가 웃을 때 딱 그런 느낌이야. 아, 이때 우리 참 좋았는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추억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Now, I'm not in any way suggesting. 어쨌든 전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또 괜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Suggest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되시죠. 자, 뭐를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아니냐면 You, dear mom, 친애하는 여러분, 어머니께서 need to follow my lead. 그렇다고 저처럼 다 따라라는 건 아니에요. Become slightly addicted to photography. 그렇다고 저처럼 인스타에 중독돼갖고 맨날 사진 올리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면, 자, addicted잖아. 이 to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전치사 목적어 1이고 전치사 목적어 2네.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거니까 여기 동사원형 쓰면 돼, 안 돼? 안 돼. 동명사 자리야.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Preserving your memories in scrapbooks. 그래서 사진첩에다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보관하는데 집착하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뭐 이 양반은 뭐 한 일주일에 애 사진만 1000장 찍나 보지 뭐. 아, 그렇게까지는 그건 좀 그렇고 제가 좀 유별난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권장, 아주 강하게 권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통사구조 반복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접속사 되시고요. 자, 그래서 뭐를 권고드리냐면 You take, 이것도 마찬가지야. 특히 suggest 같은 거 나올 때는 여기 뭐가 생략돼? should가 생략된 거지.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냐면 많은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의 사진을 뭐 하기 위해서? 이건 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즉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의 의미로 쓰였지. 했나요? 사실 문법은 잡기 좀 민망한 수준이죠. 중학교 2학년 문법이죠. 자, they are changing every day. 당연히 여기 they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너그 자식들 얘기하는 거야, 새끼들. 여러분 자식들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아, 그게 맞더라고. 내 여자친구의 언니가 올해 출산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0일 정도, 90일 정도 됐는데 애가 보름마다 커.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of course, 물론 you are so busy. 여기다 busy 나오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전치사 on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 뭐뭐 하는데 바쁘다. 뭐뭐 하느라.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전치사니까 뭐 나와야 돼? 경우야. 그래 맞아. 목적어니까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뭐 하느라 바쁘다 해서 trying이라고 하면 되고. 자, 이거 to try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여기 무조건 동명사 자리야. So busy. 그리고 so 나왔다, 그제? 자, so에다가 접속사 됐었네. 이거 접속사 되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려고 so 되시니까? 그래서, 자, so that 조심해라. 알겠지? 요거는 문법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서 아마, 알아차릴 시간이 없었겠죠? 이 notice 뭐 얘기하는 거야? 애들 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애들 크는 거 삽시간에 한 번에 확 크거든요, 빠르게.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뭐 그래요. 눈치 못 챌 수도 있죠. 됐죠? 지울게요. But trust me on this. 근데 제 말 좀 믿으세요. You will treasure these pictures for a lifetime. 평생을 아마 저한테 진짜 고마워하실 겁니다. 이 사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V1의 소중히 하다. 자,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저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Cherish.
cherish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정도 단어는 출제 대항성 굉장히 높으니까 cherish는 꼭 잡아서 외우시는 겁니다. 됐죠? 자, even if you cannot take the time to organize your photos, take lots of pictures. 그래요. 제가 뭐 정리하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많이는 찍으실 수 있잖아요. Label and file them. 그리고 거기다 이름표만 붙이시고, 그리고 그거를 consecutive. consecutive 무슨 뜻? 이거 순서대로죠.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파일처리 넣기만 하세요. 그리고 exit free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중성 종이니까, 중성 박스니까. 그러니까 저 시간 지나면 바래잖아, 색이. 그렇지 않게 하는 박스에다 넣으라는 거죠. Then when you have time in 20 or 30 years, 한 2, 30년이 지난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you can look back through them. 사진들 착착착 보면서 옛날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죠. And enjoy the strong emotions and memories. 이거 서술형으로 넣었어. 이 짐은 서술형으로 넣었어. 뭘로? 요약으로. Strong emotions 건드려갖고 한번 풀어봐 나중에. 그러니까 쉽다고 깝치면 돼, 안 돼? 이거 서술형 나오는 거야. 알겠지? 까불면 안 돼. 내가 별표친 거 위주로, 특히 문법 위주로 봐라. 문법 건들면서 나올 가능성 높아. 그래서 이 강한 느낌 그리고 기억, 그것들을 떠올리면서요. That they evoke라고 했으니까 evoke는 동사인데 타동사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뭐 해도 돼? 얘는 생가도 되죠. 자, 생략하셔도 돼요. evoke는 무슨 뜻이에요? 감정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야. 혹시 모르니까 유의어 하나 잡아줄게요. arouse. arouse가 감정 등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stir은 조금 다른데. stir은 휘젓다라는 뜻이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감정을 더 동요시키는 거지. 이거는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어감상 부적절해요. 근데 그거 앞에서 배운 거 활용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높게 사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니까. 자, 됐나요? 시간 좀 초과했는데 조금만 초과해서 내 지문은 보고 갈게요. 시간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봤을 때 13번은 절대 못하는 게, 뭐야? 여기 꺼졌어. 13번은 타임프레이밍, 저 고3 지문이라 10분 안에 못해. 하고 남아서 다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조교사 선생님한테 내가 말씀드려놔놓을게. 1, 2. 자, 아이들 사진 찍기. 바쁘지만 추억을 남기기 위해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 것이 좋음. 아이들이 꽤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찍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감정과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행 가면 사진 찍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좀 귀찮기도 하고 좀 사진 찍는 거 원치 좀 오그라들어요 내가. 근데 좀 후회돼. 그때 좀 사진 많이 찍어놓고 남는 건 사진뿐이더라 확실한 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과 추억을 나누기 위해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한다. 추억을 나눈다. 아, 이건 근데 좀 어려운 회상? 추억? 혹시 모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잡아줄게. Reminiscence. 이게 회상, 추억이란 뜻이거든. 왜냐면 뭐 recall 이런 거 너무 쉽잖아. 혹시 모르니까 어려운 단어 reminiscence를 잡아드릴게요. 회상이란 뜻입니다. Reminiscence. 됐나요? 자, 12번 질문 보죠. 자, 아 이거는 이것도 쉬워. 자, 다행히 뒤에 11, 12가 좀 쉬워. Many students lack. 많은 학생들이 부족하대. The life experience. 삶에서의 경험이. 근데 그 삶에서의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면 상상하는 거야. 형용사죠. Imagine that. Imagine은 타동사죠. 그러니까 그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니까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뭐를 상상하냐면 People i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하고 믿는지를. 근데 어떻게? 다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한다. 해외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imagine 이거 나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또 imagine what people in other cultures live 이러면 왜냐면 이거 다 싹 다 자동사거든? 싹 다? 이렇게 자동사 나오면 이거 꼭 뭘로 장난치냐면 관계대명사 what으로 장난치거든? 자동사니까 목적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what으로 혼동하지 마라.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에 되게 중요한 말 하나 나와요. 자, online collaboration.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협력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난 저거라고 봐.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렵잖아. 경혜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애랑 대화할 수 있어요? 그 케냐 가는 데만 열몇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지. 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온라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로 협력하는 게 authentic ways. authentic은 진실된 이란 뜻이야. 진실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로 한다고 해서 그냥 뭔가 되게 뭐지 좀 그 뭐지 그냥 허울만 좋은 거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되게 진짜 타 문화에 있는 학생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야. 진심을 담아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써놓은 거야. 믿을만한, 믿음직한 이런 거. 알겠지? 특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전 개인적으로 특히 reliable랑 trustworthy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authentic ways 하고 for students 하자마자 딱 우리 이제 눈치채야 되는 게 to learn 딱 봐도 뭘로 쓰였어? 배울 방법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to learn이 앞에 있는 ways를 수식하네. 그치? 그리고 to 부정사는 뭐니까? 준동사니까. 앞에 있는 for students는 뭐야? 학생들을 위해가 아니라 학생들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을 해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 배울 방법이라고 해석해야겠죠? 뭐에 대해서? About places they have never experienced. Experience는 타동사죠? Experience 타동사는 뒤에 목적 있어 없어? 그치,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for example, 가령 a cross national sharing. 그래서 국가 간의 공유래. between elementary schools in different climates. 서로 다른 기후권에 살고 있는 초딩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이랑 진짜 말 그대로 케냐 학생. 나이로비에 사는 애를 연결하는 거야. 서울이랑. Reveal that. 뭐를 드러내냐면 그러니까 sharing이 주어고 reveal이 동사고 that은 목적어니까 접속사 되시죠. 자, 이러한 사례가 뭐를 드러내냐면 students in one school had questions about snow. 한 학교에 있는 학생은 눈이 궁금하대. 그러니까 케냐에는 눈이 궁금하겠지. 왜냐면 이 눈은 콤마 있고 위치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조 용법이고 which they had never seen이네. 자, never seen이 동사지.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 대수로 바꾸면 돼? 안 돼? 계속 전용법은 대수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본 적이 없는 눈에 대해서 궁금했대. 그러면 그와 반면에, while은 반면에라고 쓰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대립될 때, 그 파트너 학생은, 그러니까 기후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한 파트너 학생은 반면에 뭐예요? 눈이 내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을 생각하면 되지. We're trying to imagine open air year round schools. 그러니까 맨날 그 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수업 듣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하겠지. 그런 거를 상상해 볼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more, minor differences. 마이너가 여기 나와요. 마이너가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가 뭐냐면 핵심 뜻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선 위에 있으면 메이저고요. 이선 아래 있으면 마이너예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으니까 중요한, 밑에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소한이라는 뜻이 돼서 내가 아까 트리비얼이라고 그랬지? 사소한. 그래서 이런 유의어 잡고, 근데 문제는 뭐야? 반이어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되게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뭔줄 알아? 메이저 하면 장조, 마이너 하면 단조야. 그래서 메조 포르테라고 하잖아. 그 메조가 이거 메이저야. 알겠지? 그리고 선을 기준으로, 19를 기준으로 위는 성년, 아래는 미성년자.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대학 전공을 기준으로 하면 위에 있으니까 주전공, 밑에 있으니까 부전공.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학생들이냐면 who have never, 그러니까 선행사 예고, 주격 관계대명사죠.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 다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는 최악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난 봐.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과 놀 기회가 별로 없죠. 맨날 단일 민족이다. 하물며 북한이랑도 이질감 느낀대, 우리는. 그지?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까지 됐나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given that은 외우셔야 돼요. given that은요, 이 given that 할때 that은 접속사 되시고요.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난번에 교과서에서 했었던 due to the fact that 같은 것처럼. 그래서 given that은요, 뭐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야. 지금은 정규 수업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외우세요. 제가 나중에 정규 시간 때 나오면 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런 뜻이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given that most students will as adults work in international markets. 그래서 given that의 접속사, 즉이 부사절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건 사실 바꾸면 뭐로 바꿔도 되냐면, 너네 학교 선생님 바꿔서 내는 거 좋아하시니까 considering으로 바꿔도 돼요. 고려하면 that은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the more, 자, 요거 뭐 나올 가능성 높아요? 영작 문제 나올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많은 노출을 뭐 하면 할수록, 그들이, 즉 애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이 exposure가 뭐의 수식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receive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 어디가 있어? 앞으로 끌려나갔지. 이 어순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이 어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죠? 주어 동사 부분보다 앞서 있다. 이 어순만 유의하시면 돼요. 영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 패턴에 애들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아이들은 더 나중에 성공적인 어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알겠지? 글로벌 시대에. 됐나요? 자, 내용은 뭐 하나도 안 어렵죠? 내용은 사실 내용 나오면 아싸 개꿀 하고 드시면 돼요. 그런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세계 시민 육성의 중요성이죠. 아이들이 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을, 이거는 빨간색 써야지. 인터넷 통해 아이들이
타문화를 실감나게 경험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로 키우려면 자주 타 문화를 경험시켜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타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만 잡아둘게요. 세계 시민은 뭐 중학교 때 지문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건데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시면 돼요. 세계 시민. 이젠 다문화 그리고 세계화 시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딱 이렇게 네 질문만 하고요.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럼 숙제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수행 수준 아까 봤으니까 맞춰서 정리해서 일일 알림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맞춰서 해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얼마나 늦었고 못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늦게 시작했던 엉아가 얘기하는 거니까 믿고 하셔도 됩니다. 야, 너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해? 나 얘기했잖아. 나 고등학교 때까지 찐따였다고. 동창회 가면 애들이 놀란다니까. 저 새끼가 왜 저러고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 다 찐따였다니까. 나는 너처럼 말도 이렇게 잘 못했고요. 숙기가 없어서 선생님들한테 막 자기 주장도 못했고요. 공부를 잘했습니까? 공부 더럽게 못했고요. 그러면서 맨날 패배의식, 피해의식은 커가지고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맨날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바빴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운동을 잘합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잘생기긴 했습니까? 키가 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찐따 그 자체였다고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어떻게 되고 싶으면 그럼 오늘 뛰면 돼요. 넌 어제 걸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뛰어. 내일도 뛰기 싫으면. 됐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에 뵐게요.